내 지금 비행기를 나 다음 주에 제주도 가고 싶은데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워. 요즘 비행기 타면 체중 잰다며. 거기 나온대. 92kg입니다. 막 이렇게. 그건 뻥이겠지? 근데 거기 사람들 다 보잖아. 직원들은 다 볼 거 아니야. 어? 그게 비행기 이런 것 때문에 비행기를 좀 이거 알아요? 비행기도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 만약에 씨름 선수단이 탄다 그럼 좀 특이하잖아. 집단이 보편적인 집단 아니잖아. 그 사람들이 한쪽에 이렇게 몰려 타면 진짜 비행기가 착륙할 때 이륙할 때 위험해서 이렇게 되게 특이한 집단이 타면 그거 분배해줘요. 네팔에서 제가 네팔은 아주 경비행기 응? 얼마나 무서운데 내가 그 얘기 했었나? 한쪽으로 나를 보더니 스튜어디스가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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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랬어. 그래서 와이! 막 이랬더니 네가 여기 앉으면 비행기가 위험해. Very dangerous. 그랬어.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옮겼었던 기억이 나. 어?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체중 검사를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한대. 근데 요즘이 그 기간이라 그러더라고. 왜 그러냐면 몸무게도 계속 바뀌잖아. 식생활이 바뀌면서 아주 그런 것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평균값을 만들기 위해서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 한다 그러대. 그래서 지금 당분간 안 타고 있어요. 근데 그거 싫은 사람 얘기하면 된대. 저는 거부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빼고 다른 사람만 이렇게 체중 근데 그걸 거부하는 것도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야 이렇게. 진짜 스트레스야. 그런데 그 신입사원 1,000명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잘될 거야 잘될 거야